아까 워크스페이스 얘기를 했는데요. 워크스페이스는 이렇게 뭐 작업하다가 꺼내게 되기 드래그해서 꺼내서 막 작업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이동을 해놓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워크스페이스를 또 혹시 패널을 또 X 눌러가지고 닫기도 하거든요. 근데 패널을 X 눌러서 닫으면 여기 아이콘이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죠? 아이콘 사라지니까 필요할 수 있잖아요. 필요할 때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등록을 한 거니까 여러분이 등록한 이름을 눌러요. 그러면 없어진 거 다시 생겨요. 예, 네, 등록한 워크스페이스 눌러요. 누르면 아까 패널을 이동하고 X 눌러서 삭제한 건 다시 만들어져요.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그 요즘 다 아시겠지만은 새로 나온 기능이 CS4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캔버스라고 부르죠. 우리 포토샵에서 이 작업한 새 문서가 들러붙어 있죠. 자, 떼어낼 수도 있고 이렇게 그죠? 다시 붙일 수도 있고 떼어낼 수도 있는 거 다들 아시죠? 근데 일러는 제가 볼땐 붙이는 게 편해서 일러는 잘안 돼요. 포토샵은 합성하기 위해서 이미지 여러 개가 필요하니까 쫙 해서 쫙 하는데 얘는 하나씩 딱딱하지 여러 개 한꺼번에 막할 일이 없어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했으면 마무리 여기서 하는 거예요. 뭐 불러다가 쓰고 이럴 거잘 없어요. 자,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아까 새 문서 만들 때웹 눌러가지고 오케이 했기 때문에 800에 600 사이즈로 픽셀 사이즈로 만들어졌는데요. 우리 포토샵은요. 이 밖에 부분이 회색이에요. 그죠? 포토샵은 바깥 부분이 이 영역에, 예, 바깥 부분이 회색인데 얘는 흰색이죠? 근데 자세히 보면 약간 색이 약간 다르긴 할 거예요. 살짝 다르긴 한데. 이게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을 우리가 펜툴이 됐든 도형이 됐든 그림을 그릴 때 밖으로 삐져나오면 이 부분은 잘라져서 안 보이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안 그래요. 얘는요, 이 범위를 벗어나면 큰일 난다는 뜻은 아니에요. 범위를 벗어나면 인쇄할 때 문제가 생기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인쇄하는 기계가 대형 프린터기다. 그러면 대형 프린터기인데 우리는 800에 600이면 그렇게 큰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대형 프린터기로 내가 인쇄, 지금 바로 디자인해서 네트워크로 대형 프린터기랑 연결돼서 인쇄를 눌렀다. 이 범위를 벗어났다. 안 잘리냐? 안 잘리고 다 인쇄돼요. 그러면 이 네모난 건뭐할때 쓰는 거냐? 뭐할때 쓰는 거는 압축할 때 써요. 압축할 때 범위에 한정이 된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저장할 때 포토샵이나 이런 데서 저장할 때 JPG. 이게 무엇이냐? 이게 압축이에요. GIF. 이게 무엇이냐? 압축이에요. PNG가 무엇이냐? 압축이에요. 이런 거할때 잘린다는 얘기예요. 자, 저장을 한다고 했을 때요. 파일에 예를 들면 자, 방금 말한 JPG, PNG, GIF는요. 뭐할때 쓰는 거냐면 인터넷에 올릴 때 쓰는 거죠. 압축을 해야 되니까. 그거 말고 다른 거 쓰면 인터넷에 올릴 수가 없어요. 하나 더 있긴 한데 잘안 쓰는 거지만 어쨌든 좌우지간 인터넷에 올리기 위해서 압축을 하지 않으면 못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저장을 할때 그냥 Save As도 좋지만, Save for Web and Device, 기계 장치, 휴대폰도 디바이스, 태블릿도 디바이스죠. 이런 인터넷에 올리기 위한 디바이스 장치로 저장할 수 있겠다. 요거 누르는 거예요. 이럴 때이 800, 600 넘어간 곳은 다 잘려서 안 보이게 돼요. 자, 이때서야 비로소 회색이 나와요. 이 부분으로 넘어간 동그라미가 있었다. 그럼 잘리는 거죠. 인쇄할 땐큰 지장이 없어요. 추정을 압축할 때, 압축 저장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압축 저장할 때. 압축 저장 형식은요. 여러분 요거 있죠? 이거 다 압축 저장이에요. 이거. 이쪽에 프리셋 바로 밑에 이게 다 압축 저장 방식이에요. 이거랑 똑같아요. 프리셋 누르면 길게 나오고 바로 밑에 거 누르면 짧게 나오죠? 다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세분화 해놨다, 세분화해 놓지 않았다라는 차이점만 있어요. 아시겠죠? 다 인터넷에 올릴 수 있는 거예요. WBMP가 하나, SVG 뭐 SVG는 이게 수학적인 방식인데 이거 인터넷에 이거 안 올려봤는데 SVG는요? 우리 흔히 쓰는 게 지금 GIF, JPG, PNG 8은 잘안 쓰죠. 24만 쓰죠. 8이 더 압축되는데 투명 지원이 좀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캔슬할게요.
자, 800에 600으로 지금 그 추워? 800에 600으로 800에 600으로 지금 그 되어 있는 이것은요. 아트 보드라고 불러요. 아트 보드. 가능하면 요 안에 작업을 하자라는 얘기죠. 요 금거 놓고 요 안에 작업을 해야 되겠다. 아트 보드라고 부르는데요. 아트 보드 모양을 왼쪽에 있는 툴 도구, 왼쪽에 있는 도구에서 쉽게 모양을 아트보드 크기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손바닥 위에 사각형 있죠? 그거 누르면요. 그게 아트보드 툴이에요. 이거 누르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축소할 수 있고 확대할 수 있어요. 아니면요, 위에 그 아까 컨트롤이라고 했던 부분 있죠? 이제는 사용할 수 있죠? 컨트롤 부분에서요, 컨트롤 부분에서 그 규격화된 종이 크기를 그 크기대로 만들고 싶다면 규격화된 종이를 누르면 돼요. A4 사이즈, B5 사이즈, 뭐 나머지들은 제가 안 써봐서 잘 모르고요. 어? 원하는 걸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그거로 만들, A4 누르면 A4가 되는 거예요. 자, A4도요, 옆으로 넓은 A4가 있고, 세로로 길쭉한 A4가 있죠? 그게 요거. 사람이, 두명 사람이 있죠? 그 모양을 잘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자, 지금 두 개가 생기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사람 옆에 종이 접힌 거 있죠? 보세요. 컨트롤 쪽에, 컨트롤 바에. 종이 접힌 거 있죠? 그게 뉴 아트보드죠? 그거 누르면 따라다니죠? 여러분이 어딘가 클릭하면 띡! 2번이라고 번호가 표시되고 있어요. 두 번째 아트보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필요 없다? 딜리트. 클릭하고 딜리트. 자, 일반적인 작업한 상황으로 돌아가겠다? 그럼 아무거나 눌러요. 아까 우리 셀렉션 툴 얘기했는데 그거 누르세요. 그럼 돌아와요.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동, 스페이스바 아시죠? 이렇게 스페이스바 컨트롤 1 똑같아요. 응? 똑같아요. 우리 포토샵 쓰던 거랑 똑같아요. 자, 필요 X 눌러서 닫을게요. 똑같습니다. 여기 탭 부분이죠. 탭이라 부르죠? 탭에서 X 누르면 닫혀요. 이렇게 no 이렇게 닫을 수 있고요. 자, 문서를 하나 우리가 열어보도록 할게요. 파일에 오픈 컨트롤 알파벳으로 O 알파벳 O 컨트롤 O 눌러요. 자, 그러면요. 바탕화면을 일단 누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제가 거기 들었거든요. 바탕화면에 거기에 수험 예제라는 폴더 있죠? 수험 예제라는 폴더로 들어가 보세요. 뭔가 이상하다. 갑자기 컴퓨터가 응답 없음이어서 좀 기다리셔야 되겠는데. 수험 예제에서 거기 포토 일러 쪽에 일러로 들어가세요. 포토 일러 쪽에 일러로 들어가서 저는 일러로 들어가서 일러에서 자, 폴더가 3개가 있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떠한 작업을 할때 실습 예제로 먼저 실습해 봐요. 그다음에 기초 문제로 좀 업그레이드 해 봐요. 그다음에 심화 문제 폴더에서 좀더 어려운 작업 해 봐요. 이렇게 1 2 3 스텝 업 이렇게 작업하거든요. 자, 실습 예제에서 아트워크는요. 결과물이에요.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결과물이고요. 샘플로 아트워크처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섹션, 세크가 섹션 준말인데요. 11번부터, 일러는 11번부터 시작이고요. 포토는 1에서 10까지 있어요. 일러는 11에서 20까지 있어요. 자, 11번에 1번이죠. 11-1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열렸어요. 자, 뭘할 거냐면요. 우리가 다 여러분 아시는 거라 한번더 해보면 돋보기 툴과 손툴 써보래요. 자, 왼쪽에서 돋보기 툴로요. 드래그하면 드래그해서 감싸주면 그 부분이 확대되죠.
그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스페이스바, 손툴 대신에 핸드툴 대신에 스페이스바 아시죠? 스페이스바. 자, 돋보기로 또 요만큼 감싸면 이 부분이 집중 확대되는데 절대로 사각형 픽셀은 없어요. 그거는 아예 기대하지 마세요. 아무리 확대해도 너무나 선명해요. 그러면 어떤 것이죠? 어떤 점이 좋을까요? 우리가 언제든지 조그맣게 로고 디자인을 했어. 로고 디자인을 했어. 언제든지 조그맣게 줄여서 명암 디자인에도 활용하고 또 크게 확대해서 입간판으로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포토샵을 했었어 봐. 어떻게 될 뻔했어? 조그맣게 작업을 했으면 어쩔 뻔했어? 크게 어떻게 할 거야? 다시 해야죠? 포토샵은 요만하게 명암 디자인 했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그거 좀 그거 있잖아 그거 그렇게 그 똑같이 생긴 거 우리가 입간판으로 해서 우리가 광고 좀 띄우려 그래 다 계약을 해놨어 6시까지 넘겨주기로 그래서 빨리 넘겨줘 그러면 지금 사장님 진짜 화가 나죠. 포토샵을 했으면 불가능해요. 일러를 했으면 네 그리고 직시하면 바로 끝나요. 확대하면 바로 돼요. 왜? 전혀 안 깨지거든요. 왜? 수학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요. 내부적으로 수학이 들어가 있어요. 수학이.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린 드래그만 하면 돼요. 수학적으로 계산하니까. 너무 좋죠. 픽셀 같은 건 아예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사진 찍은 작업을 일로 불러오면 얘기가 달라. 사장님이 사진 찍은 거 일러에 넣어라. 명암 디자인 넣어라 하고 줬어. 배경에 깔아 하고 줬어. 그 명암을 배경에 깔았어. 돋보기로 확대해. 픽셀 있죠. 당연히 있죠. JPG 파일을 갖다 넣었으니까.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확대해도 픽셀은 없어요. 픽셀 절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알죠? 100% 뷰로 돌아오는 방식이 컨트롤 1이에요. 그죠? 컨트롤과 숫자 1 한 100% 돌아오죠. 자, 우리가 그러면 아는 김에 단축키를 해보겠습니다. 자, 확대한다. 컨트롤 더하기 더하기. 컨트롤 플러스 플러스. 축소한다. 컨트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동한다. 작업 화면을 이동한다. 스페이스바. 그죠? 스페이스바 누르면서 스페이스바 떼면 다시 작업하면 되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컨트롤 더하기 더하기 컨트롤 플러스 플러스 컨트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스페이스바 컨트롤 1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는 된 겁니다. 네, 녹화 끄겠습니다.